SA3.0 시대의 개막. 우리는 총괄 D대 더예요! 우리가 향후 30년, 40년, 50년 후에도 휴즈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SJ의 지금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A3.0 3대 핵심 전략은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 주주 친화, 뉴 IP 익스펜션. 저희 슈퍼주니어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세요. 우리 멤버들은 공동 운명체로 쭉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 설마? 어? 누구지? 나와주세요! 오, 좋아요. 찐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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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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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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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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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진짜요, 진짜. 오, 어, 찐이네. 선생님, 저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앉으시죠. 아, 그래? 네. 어, 예. 네. 선생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사주 타로 전문가 남색수라고 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사주도 하시고 타로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사주로 이제 전체 인생을 보고요. 네. 그 사이의 선택을 이제 전부 다 타로로 하게 됩니다. 아. 아니 그럼 이제 저희 개개인의 사주도 있지만 예. 슈퍼주니어란 팀의 사주도 있을까요, 그러면? 오. 데뷔 날짜로 해서 운을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저희 슈주가 2005년 11월 6일 데뷔거든요. 네. 태어난 시 그런 것도 있, 뭐 데뷔 인기가요가 오후 4시 정도죠. 그녀를 찾지 마 더 이상 너에게 좋습니다. 일단 그럼 슈퍼주니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나쁘면 나쁜 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죠. 네. 어, 진짜로 진짜로. 그걸 네. 알아야 돼. 맞아, 조심하니까. 맞아. 그렇지. 네. 야 데뷔 날짜로 하는 것도 신박하네. 저게 슈즈에 사준 거지? 그렇지. 어, 어. 나 이렇게 팀 사준 또 처음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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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아... 아, 근데 50주년까지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가지. 그럼 우리 150세 시대야. 일단 슈즈의 미래는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10대의 첫 번째 구간과 20대의 가장 좋은 구간, 그리고 30대의 이 디귿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어? 일단 뭐 20대의 구간인 지금이 사업자형 운이라던가 문서운인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아~ 원래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들이 이번 년부터 시작하기 좋은 때에 와 있습니다. 야, 바짝 땡기자. 야, 돈 좀 벌죠. 바짝 땡겨? 바짝 땡기자, 안 되겠다. 그럼 저기 그래프대로라면 한 40주년까지가 거의 마무리인 걸로 보이는데 50주년까지도 할 수는 있나요? 50주년이면 몇 살이야? 70, 70이 70. 슈퍼주니어의 이름은 30주년에서 40주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아. 슈퍼주니어의 이름은. 그럼 활동은? 활동은 제 생각에는 3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들끼리 각각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아. 30주년이 넘어가면? 네. 30주년, 10년 남았네. 어, 10년이나 더 할 수 있어요? 아, 제 생각에 아직 1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10년이면. 아니, 그럼 이제 좋아지는 시기에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예, 운들이 24년부터 25년으로 이렇게 한 스타일이 있고 26, 27년으로 이렇게 두 스타일이 있거든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따라서 1번 구간에 좋아지는 멤버분들이 다르고 2번 구간에 좋아진 멤버가 다르시겠죠. 와, 그럼 그 좋은 멤버들만 모아서 그룹을 하면 잘 되나요? 어, 그렇죠. 유닛으로? 네. 다른 멤버들 좀 쉬고. 그렇지. 네. 그럼 1번 구간에 좋은 멤버랑 2번 구간에 좋은 멤버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바로 쓰나요? 어, 네네. 바로 해도 돼요. 돼? 네. 그럼 저기에 어, 들어가지 않는 멤버는 빠지는 거야. 야, 곡해. 잠깐 쉬자. 야, 곡해. 잠깐 쉬자. 야, 곡해. 잠깐 쉬자. 아, 진짜로? 네. 자, 1번 구간에서 가장 좋으신 분은? 어 이때 왔어요. 네. 어 이때 왔어요. 맞네 맞네. 나 일본에서도 좋다 그랬거든. 어 좋아 좋아. 이거. 그리고요? 없는 사람 빠져. 그리고 여욱 씨도 되게 좋습니다. 오!
센터 좋아. 역시 센터. 자, 그래서 이특 여국담이 또 있어요? 끝이에요? 2인조예요? 잘 되겠는데? 확실히? 그리고 2번 되면 사람이 빠집니다. 아, 오히려 아~ 2번이 안 좋아요. 그럼 2번에서 빠져야 될 멤버를 좀 적어주세요. 빠져야 될 멤버를 좀 적어주세요. 좋아, 좋아. 저 과감하게 빠질 거니까. 네, 진짜 빠져야 돼.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과감하게. 네,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해? 못 합니다. 혼자 하면 돼? 아, 혼자 해야 돼. 혼자 하는 괜찮죠. 네. 이제 26년부터 빠지셔도 되는 멤버는? 빠지셔도 되는 멤버. 야, 직접적이다. 잠깐 이제 개인적인 일을 좀 네. 하고. 아니, 여행 갔다 와. 네, 개인 활동 하면 되지. 그럼. 가실 분이 한 명, 한 분밖에 없으셔서. 한 분이요? 아, 가라. 나 같은데? 여우! 네, 어, 잠깐만. 어, 대박이다. 어,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5년에 잠깐 쉬실 분도 있습니다. 25년에? 어, 25년에? 25년에? 또 있어, 누구야? 또 있어. 누구야, 누구야? 신동 씨라고. 가는 거야? 너 왜? 간다. 아. 네, 아마 내년에 살이 더 찌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왜요? 원래 운 나쁘면 살이 더 찝니다. 어, 야, 내년에 운이 나쁘대. 아, 운이 나쁘면 살이 찌어요? 예. 그래요? 이왕 찌는 거 화끈하게 한번 쪄볼까요? 신동 형 지금 표정이 안 좋아졌어. 나 이거 신기한 게 내년에 윗사람에 의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주더라고요. 네, 예, 남한테 빨리거나 당하는 연도. 빨려요? 네. 예. 형, 내년에 형 잠깐 빠질게. 한번 쫙 빨면 안 돼, 내가? 아, 너가 빨 거야?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빨리는 게 낫지요. 아, 잠깐만. 그럼 우리 개인 거를 한 번 해봐, 어떻게 봐? 한 번에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더 재밌다. 좋아, 좋아.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기대된다. 재밌네. 38, 48. 어? 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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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면 이특씨 운하고 슈즈의 운이 거의 같이 갑니다. 어, 그러네. 예. 비슷하네. 형이 이끌고 가네. 클로징할 때까지 같이 슈즈 하실 걸로. 마지막에 어, 형 끝까지 남는다 보다. 내가 문 닫나 보다. 마지막 형 혼자 남아서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하는 거야.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35세. 아, 35세부터 가나 봐. 여기 되게 평탄. 오! 오! 아! 오! 말년이 행복해야 되는데. 와! 쓱 내려가네.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아니, 웃을 때가 아니야, 우리. 쇼통. 사실 말년이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맞아. 어. 나중에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어, 기대된다. 어, 77세까지 하네. 뭐 나 제일 길게 그리시. 야, 네가 제일 어어어아 그만 오 우와 어어아 그만 오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아 젖대 죽는구나 우와 아 젖대 죽는구나 어 젖대 관을 닫아 야 150세 세대 됐네 와 대박이다 예상이 형 오래 살 것 같아 진짜. 근데 예성이 형 소식해서 오래 살 것 같아. 75, 85, 85! 봐봐, 봐봐. 75, 85, 85! 봐봐, 봐봐. 와! 와! 장수 할아버지! 아, 거북이 켰잖아,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야, 너 스타킹 나가자. 와, 거북이다. 나 왜 19부터야? 나 왜 19부터야? 짧은 거 아니야? 오? 어? 실제로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실 분은 규현 씨입니다. 역시 규현 씨입니다. 규현아, 백세 시대. 내가 장례식 갈게. 그래, 우리 야 우리 관 다 닫아줘야 돼. 내가 책임지. 관 들어줘야 돼, 알겠지? 와, 거북이다. 오. 동해. 동해도 건강하게 잘 살지. 쿠퍼 제일 길게 적었어 지금. 어? 어? 어, 야. 와. 어, 너 저때 무슨 일 있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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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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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동희야! 야, 너 78세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황혼에 뭔가 있는데?
일단 그 이특 씨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이분이 일반 분이셨으면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스타트 연도입니다. 내 것도 좋네 그러면. 형 그럼 슈즈를 그만하고 사업을 하는 게 형 슈즈 신발을 만들어 그러면 슈즈 사업을 하는 그래. 거지 이게 뭐 엔터나 뭐 분야에 상관없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 사업 최고 구간이기 때문에 뭘 하셔도 어차피 잘 됩니다 우와. 형 그러면 작게 그냥 뭐라도 하나 해보자 뭐 해? 그래 뭐 해볼게 뭐 할까 빨리 해 형 동업해도 돼요? 원래 려욱 씨랑 그 이특 씨가 같이 동업의 궁합의 사주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오! 오! 깜짝 놀랐어요. 좋거든요. 나도 좋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특 씨도 지금부터 한 10년간이 여섯 멤버 중에 가장 좋은 대로 진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려욱 씨도 이제 최고의 구간을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사주가 운이 좋아지면 혼자 놀아요. 그리고 려욱 씨만 원래 솔로 사주입니다. 제가 원래 솔로로 SM 들어왔다가 그 솔로였으면 대성할 사 그런 거였나 보다. 솔로를 했었어야 되네.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 신동 씨는 그래도 뭐 47살부터 이제 좋은 분들이 진입을 해서 뒤로 이제 방송인으로 상당히 잘 사실 거기 때문에. 아, 방송인으로요? 네. 아, 방송을 계속해요? 네. 와. 그리고 제가 보다가 가장 걱정했던 게 예성 씨인데. 안 돼. 우리 예성 씨가 45, 55살이 되게 좀 애매모호한 구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지금 35, 45살은 인기 구간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좋아. 비주얼 좋아 지금. 지금 솔로 최고잖아. 저 때는 왜 안 좋다고? 45세 때. 기간이 길면 거의 건강 문제가 많이. 그치 맞아. 네. 건강을 제일 걱정해야겠다. 맞아 건강이 저기 구간이 넘어가면 이제 55살부터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는데요. 저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액땜을 조금 적게 하려고 넘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돼요. 건강검진 우리 다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그래 가자. 네, 규현 씨가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방송인 사주 구조들이 달려있습니다. 방송인 가는구나 계속. 공통적으로 이렇게 신동 씨랑 규현 씨랑 유사한 스타일을 갖고 있죠. 그러네요. 네, 전형적인 방송인 사주 구조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네. 나도 하고 싶다 방송인. 저 뒤로 갈수록 더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마 50 이후에 최고의 멤버는 신동 씨와 규현 씨일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규현 씨는 50대나 돼야 최고의 여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50대? 예. 너무 늦는데? 야 그러면 애가 20살이면 할아버지. 50대? 대신 보시면은 늦게 결혼하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뒤에 사주가 길어요. 인생이 되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야 네. 진짜 오래 산다. 네. 제가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동희 씨가 드디어 인생 가장 좋은 운에 드디어 진입을 하고 계세요. 네. 좀 올라가 있네, 39. 38살부터 이제 98살까지 가장 좋은 운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 시작입니다. 야, 고속도로네. 또 그럴 게 이분이 되게 겉으론 티가 안 나지만 여자 운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 명 있네 지금. 아니 계속 계속 나오는데. 미워 뭐야야. 기영이가 니언니. 미워 뭐야야. 여섯 명. 여자 우리 야 여자가 도대체 이게 문제는 점점 더 괜찮은 여자가 나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90살에 제일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그렇지. 거네요. 98세에 제일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아니 연상일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나이가 점점 연하로 가겠죠. 야, 너 90세에 50대 만나면 대박이야. 제가요? 그 기사 나는 거지. 슈퍼주니어 이동해 50세 연하. 대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수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실수, 이제 실수 좀 좋다 좋다. 실수로 결혼할 사람. 실수로 결혼할 사람. 신동 씨고요. 저요? 신동 씨고요. 저요? 너 실수야. 실수야. 저 진심인데요. 그래서 형 실수 좀 하지 마. 적어도 2026년까지는 절대로 결혼 결정하지 마시고. 형 잡아줄게. 형 가지마.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이제 사주를 봐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타로를 또 접목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여보. 와. 나 팀적인 걸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세요. 슈즈의 운명과 내 운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19주년이거든요. 어떻게든 잘 될까요? 네. 세 장 뽑아주시죠.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안 좋은데? 아니야 형. 그림이 다가 아니야.
이번 연애 팀이기 굉장히 좋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팀이 함께 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 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애는 그래도 모든 멤버들이 간만에 최대한으로 합치는 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말 타고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아. 팀워크에서는 최고의 카드인데 네. 시원이 형을 타고 가나 보다. 근데 하반기 때 돈 들고 있는 남자 그림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할만하실 것 같고. 야 네. 비싼 행사 들어오나 보다. 그래? 좋다. 올해 하반기 때 계획하는 거 웬만하면 평타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M 타운 때 은혁이랑 얘기해서 좀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SJ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죠. 슈즈 안에는 워낙 유닛도 많고 하니까 유닛 노래 바꿔 부른다던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SA 3.0 우리 또 미래를 또 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 뭉쳐졌어요. 재밌어 재밌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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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